건강한 삶, 환경, 풍요한 삶, 일자리, 환경 일자리 만들기.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경부는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환경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일석이조 최고의 선택. 환경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이처럼 환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혁신적인 벽면 녹화 기술을 활용, 청년 창업 후 값진 환경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코르크 월드. 저희 회사는 타나 코르크를 활용한 벽면 녹화 기술을 가진 친환경 전문 회사입니다. 환경부 환경벤처센터로 선정이 되면서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종합환경전문기업 LG 히타치 워터솔루션은 고도화된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수주활동에 주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LED를 활용한 에코라이팅 선도 기업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해가는 금경 라이팅. 국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효율 친환경 LED 조명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실습생을 구인 신청하여 매년 10여 명의 청년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응 컨설팅 전문회사 앵쿠아 네트워크스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발굴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조기 폐차에 앞장서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환경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굿바이카 폐차. 굿바이카 폐차 산업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및 만족도를 올리기 위하여 탈출근, 탈퇴근, 연간 사용 적극 권장, 최근 매출이 늘고 있는데 직원들의 인당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최근 6명의 인력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화학공장의 유해가스 제거를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실현하는 사람 중심의 기업 MAT 플러스. 직원들의 행복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또 취미 생활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직원들도 높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질 측정 분석기 제작 전문 기업 위코테크는 탄력 근무제와 같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LED 조명 전문 기업 솔라루체는 전 직원 정규직 채용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환경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입니다. 재생 토너, 에코 조명을 생산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공간보호작업장. 저희 공간보호작업장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교육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경영 시스템과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지를 생산하는 좋은 아침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행복한 일터로 가꿔가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더 건강하게, 보다 풍요롭게.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모든 환경기업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응원합니다.